신명기 5장 22에서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위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매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까닭이 무엇이니이까 이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애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모세가 4 0년 동안 이스라엘과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다시 한번 이미 전했던 말씀을 새롭게 강조하여서 선포합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죠. 신명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희가 지난 며칠 동안 나누었던 내용들 다 출애굽기, 그리고 이 레위기, 이 민수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왜또 하느냐, 왜 다시 한번 전하느냐? 아, 특별히 오늘 3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니 그랬어요. 규례와 법도와 명령, 아, 며칠 전에 나누었죠. 아, 이게 뭐냐라는 것을 간략하게 나누었는데, 아, 여러분, 왜이 말씀들, 이것을 다시 이르느냐? 그 목적이 뭐냐? 아, 그게 궁금합니다. 모세가 왜 그랬었느냐? 그 목적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29절 말씀해 보니까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게 뭐냐. 첫 번째는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변치 않는다라는 것이 사실은 참 힘듭니다. 변치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노력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법칙은 그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다 낡게 되고 무너지고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항상 똑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같아지려면 아무것도 안 하면 똑같아진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지려면 계속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똑같이 유지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고 애써야 되며 노력에 노력을 더해야지만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신명기를 살파한 이유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고백과 같은 열심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잊을만 하면은 다시 한번 깨우칩니다. 돌아설만 하면은 다시 한번 이 잡아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의 반복의 이유였습니다. 성경이 다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성경의 교훈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께서 내주신 새 계명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나누고, 뿐만 아니라 주일마다 와가지고 설교 듣고, 말씀 듣고, 묵상하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태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흩어집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돌아서고 포기하는 거예요. 29절에 항상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간만에 한 번씩 반짝하는 경우 그거는 쉬워요 신앙생활하면서 1년에 두 번은 반짝반짝합니다 언제지요? 부활주일과 성탄주일 그런데 실은 신앙이라는 것은 성탄주일과 그리고 부활주일에만 신앙이 아니에요 그 사이에 있는 모든 1년 52주간을 우리가 열심과 수고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항상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게 바로 신앙의 참된 기림을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나를 경외하며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이 같은 마음을 품을 때, 항상 그 마음을 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그게 경외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렇습니다. 그것도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면서 잊어버리죠.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제서야 돌아서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패턴을 어디에서 봅니까? 사사기에서 보잖아요. 사사기에서. 항상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항상 같은 마음을 품을 때 또한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알아야지만 말씀대로 살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말씀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뜸은 뜸은 하면은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할 거예요. 그러나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대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도 항상 우리의 복이 되어 주십니다. 이게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그래서 인내가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뭘 하더라도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도 그렇잖아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만 시간의 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만 시간을 투자해야지만 전문가가 된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할 때, 과연 그만한 시간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럽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복을 내리십니다.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붙들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풍성함을 맛보아 아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감사의 찬송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1월의 둘째 주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 소망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